보라 보라 여기 부는구나. 하나 둘 셋.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참 진짜 개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2017년도였어요, 원래는. 근데 얼굴에 조그만 덩어리가 만져지기 시작했는데 그냥 흔한 지방종으로 생각을 하고 또다시 덩어리가 만져지면서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 2018년 그 한 3월쯤부터 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치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6개월 다녔는데 그 결과 이제 혈관육종으로 확진 판명을 받게 된 거죠. 여태까지 같이 오래 근무해왔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료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런 동료들이 이제 하루에 뭐 한두 시간씩 계속 한 달여를 한 달여를 고생을 해가면서 힘들게 자료를 찾아줬거든요. 그간의 기록들, 8년 동안의 기록들을. 그래서 이제 전 다행히 제가 관련된 해가 공무상 대중 사업을 처음 시작한 해였고 그 수혜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후유증을 겪어가면서 투병 중인데 직접 자료를 정리하고 만들고 개인 입증을 해야 된다, 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죠. 소통까지 해 나간 걸 생각하면은 가슴이 미어지죠. 거기에 비하면 저는 그래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직접 현직에 있고 비록 아프더라도 제가 직접 소리를 낼 수가 있으니까. 오늘 참고인으로 함께해 주신 분은 우리 김영국 소방관입니다. 혈관 6종 진단 직후에 공상 신청을 준비하던 그때 본인의 좀 심경. 진짜 소방을 직장이 아닌 업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불현듯 찾아온 병마와 또 그에 따른 공상 승인의 불투명은 진짜 마치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물며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조차도 병들었다고 해서 내치지 않는 세상인데 인간으로서 소방관의 인권이 국가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이 참 진짜 개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각 소방서에 복지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그 대원 개인의 출동건수 관리와 현장에서 노출되는 그 유해물질과의 인과관계를 그런 역학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병합해 나간다면은 지금도 투병 중인 당사자와 그동안 사망한 동료들의 유가족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국가가 해주지 않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 맡겨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없이 후원금으로 저렇게 본인이 직접 공무상 제의를 입증하고 있는 게 우리 지금 소방관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예 제가 2010년부터 소방관을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것이 중앙119 구조본부입니다. 근데 중앙구조본부에서 2013년까지 근무를 하시던 분이 그런 특이질환이 발병을 했어요. 이런 혈관 육종암이라는 특이질환에 걸려서 투병을 하던 중 14년도에 사망을 하셨거든요. 5년에 걸친 소송이 이어져요. 그 가족들이 느끼는 그 소외감, 절망, 국가에 대한 그 배신감 이런 것들을 멀리서나마 지켜봐왔고 병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 직접 출동 기록을 때려 소방서에 가서 내가 어떤 현장에 출동을 했고 어떤 물질에 노출됐고 이런 것들을 직접 입증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될까요? 오히려 그 부분들이 이 질병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하려면 그걸 국가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게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까? 약품에 노출되시는 분도 많고 어떤 공무원이든 그런 환경에서 국가의 임무를 위험한 물질이 넘쳐나는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수정할 수 있으면 저도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해나갈 것이고요. 몇 년에 걸친 소송에서 최종 변론이 있었거든요. 그 최종 변론에서 그 소방관의 아버지가 호소문을 읽고자 하셨는데 그때 이 내용을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국가는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들에게 화마 속으로 들어가도록 명했고 잠수복을 입고 극심한 수압 속으로 뛰어들도록 명했습니다. 그들에게 방화복과 산소 마스크, 잠수복과 연결된 산소 호스 이런 것들로 소방관의 생명과 질병,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면 너무 가혹합니다. 받고 나면은 뭐 당장 아 때려쳐 이렇게 하고 싶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계속 하신 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대한 소방관을 또한 이제 직무적 특성상 누군가의 그 죽음을 많이 접하고 살게 되거든요. 오래오래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이제 스스로 얼마나 내 삶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몸이 소방관으로서의 삶을 허락해 준다면 네. 그 허락된 시간 동안은 이제 구조대원이자 나아가 이제 대한 소방관으로 살고 싶었어요. 지금은 뭐 그냥 비록 그 허락된 시간이 다 된 듯하지만 이제 그동안 만나왔던 그 많은 따뜻했던 그런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냥 앞으로도 영원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소방관이자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